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성비 좋은 아이템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네, 상추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또 설을 맞이해서 특별히 상훈이가 추천하는 세뱃돈으로 사면 딱 좋은 가성비 아이템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피규어부터 테크 제품들까지 진짜 신중하게 한번 골라봤으니까요. 오늘 특히나 학생 상추들, 세뱃돈을 받는 우리 상추들은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상훈이 형이 리뷰하는 거 다 좋지만 사실 너무 비싸다. 근데 막 20, 30만 원대 넘어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만 원대 아이템 2개, 10만 원대 아이템 2개, 15만 원대 아이템 2개,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만한 또 스페셜 아이템까지 하나 해서 총 7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피규어나 이런 이제 덕후 관련된 쪽들은 제가 이제 픽을 했고요. 이런 이제 테크 제품들 이런 것들은 저도 잘은 모르기 때문에 이상훈 TV에 저희 또 테크 전문 또 이런 스태프들이 많거든요.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아이템만 모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만원대 아이템부터 출발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레고 40478 디즈니 캐슬 되겠습니다. 아마 초반 출시가가 5만 원이었다가 뭐 왠지 모르게 5천 원이 지도세도 모르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5만 5천 원에 실제로 지금 레고 공홈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5만 원대 제품 중에는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디즈니 성 원래 그 크게 나왔던 제품 그 친구가 50만 원대였다면 그 친구의 뭐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도 10분의 1 수준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요 미키마우스 피규어를 하나 또 겟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겉보기에도 너무나 예쁘지만 이 속 내부까지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신데렐라 뭐 구두라든지 이쪽에 디즈니 캣을 큰 뭐 포스터 느낌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뭐 커튼일지요, 이렇게 뭐 문일지요, 이렇게 화살 촉 으로 표현을 또 해줘가지고 여기 안을 꾸미는 재미도 5만 원대 치고는 뭐 쏠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절이었던 제품이니까 그런 인기는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아직 공홈에 있더라고요. 겟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한번 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진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뱃돈으로 살 수 있는 가성비 탑 아이템 5만 원대 제품은요 바로 국민 마우스라고 할 수 있는 G102의 무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G303입니다. 59,900원 로지텍 공식 홈페이지 가격은 그렇고 사실 네이버에서 뭐 검색을 하고 이 뭐 변수입이나 이 벌크 제품으로 사시면은 뭐 3만 원 중반대까지도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색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블랙, 화이트, 라일락, 블루, 민트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고요.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뭐 게임 하시는 분들 사실 롤이나 뭐 배그,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이 마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유선 마우스를 저는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선 마우스가 확실히 좀 렉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라이트 스피드 무선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거의 뭐 1000Hz 반응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유선 연결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로지텍 G 허브 소프트웨어로 뭐 DPI라든지 단축키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사실 남자들이 뭐 쓰기에 뭐 살짝 작으면 작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남녀노소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손에 딱 맞는 크기라고 뭐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0만 원 살짝 언더 베스트 아이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만 원대 아닙니다. 8만 원대 제품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아이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GD 토이즈의 스톱 갠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GD 토이즈 뭐 가성비에서는 원탑인 지금 뭐 회사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이언맨 단품 으로만 출시된 것들도 사실 3만 원 중반대, 중후반대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겐트리 머신까지 내줬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뭐 핫토이의 겐트리 머신, 킹아치의 겐트리 머신 이런 것들이 그죠? 뭐 30만 원대, 60만 원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비하면 8만 원대에 이런 이제 뭐 한 12분의 1 스케일, 한 10분의 1 스케일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고요. DK 광삼님이 이제 요거를 이제 언박싱을 하는 거를 네 보고. 이게 이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구하기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뭐 조만간 또 다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전시해 놓고 풀 세트를 갖췄는데 사실 8만 원대라면 이거는 뭐 우리 학생들 네 그 정도에서 뭐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마블 아이언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이런 파츠들 전부 다 이제 쇠로 되어 있고 당연히 다 움직여지고 플라스틱 자체가 최고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시했을 때의 이런 느낌들은 충분히 다 잘 전해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관절들도 꽤나 견고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파츠들 전부 다 네, 탈착들 다 되는 거고요. 다 움직여지고 조금은 이제 조심은 해야 되겠죠. 나는 이 아이언맨이 안 들어있고 이 겐트리만 8만 원이었어도 오 꽤나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이언맨 다 포함해서 8만 원이니까 진짜 뭐 가성비로는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 라이트도 들어옵니다. 물론 라이트는 보이십니까? 굉장히 조금 양쪽 발 밑에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가 들어오는데 네 뭐 라이트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그래도 진짜 역대급 가성비 좋은 대륙의 실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녀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또 아이언맨입니다. 오 박스 큰데 멋있는데 네 이게 8만 원이라고? 맞습니다. 예 마크 42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스턴 모형의 이제 프라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립을 하는 제품이고요. 건담의 이제 아이언맨 느낌이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건담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도색을 좀 해야 되잖아요. 요 친구는 도색을 안 해도 도색을 한 것만큼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 와 스탠드까지 9분의 1 스케일이에요. 킹아츠랑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킹아츠는 합금 다이캐스트 제품이지만 요 친구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플라스틱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안에 관절들은 좀 단단하게 잡아준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도 장점이고 또 관절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이 프라모델답게 네, 꽤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요런 것들 뭐 땅치기 자세 뭐 당연히 뭐 다 되고요. 왜 나는 포징이 잘 안 되지? 뭣이 없는데? 라이트도 들어옵니다. 네,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트는 자석으로 들었는데요. 여기 가슴 터치 한번 해주면 불 들어오고요. 눈에 터치해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네,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밝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이펙트 파츠들도 다 들어가 있어서 네 자유롭게 포징이랑 네, 파츠 교체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완성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지만 좀 이렇게 조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만 원대 베스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뽑은 거, 또 하나는 우리 제작진이 뽑은 겁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레노버 P11 헤드 되겠습니다. 아, 이 패드가 15만 원대라고요? 그렇습니다. 해외 직구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배송비 포함해서 15만 원에서 한 18만 원 사이에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2021년에 나왔는데 정식 출고가는 사실 49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가성비로는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11인치인데 좀 길쭉하게 돼 있어요. 2000x150 IPS LCD가 탑재가 돼 있는데 사실 화질 자체는 꽤나 좋습니다. 제가 써봤는데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네, 10만 원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스피커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이 됩니다. 뭐 인강 시청용으로도 괜찮고 필기용으로도 괜찮은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용 펜슬이 필요한데 전용 펜슬이 약 10만 원이에요.
네, 하지만 뭐 웹서핑을 하거나 간단한 뭐 문서 작업하기에는 네, 꽤나 뭐 괜찮아요. 저사양 게임까지도 괜찮지만 사실 뭐 그다지 뭐 딱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써보면서 약간의 불편했던 거는 사실 카메라가 뭐 화질 자체에 대한 구림은 뭐 둘째 치더라도 좀 느려요. 느리기도 하고 가장 안 좋은 거 뭐냐면은 카메라를 네, 세로로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로로 내가 이렇게 찍으려고 보면 시선 처리가 굉장히 이상해요. 카메라가 여기 달렸거든. 그래서 셀피할 때는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 동영상 플레이 해주거나 유튜브나 이렇게 뭐 OTT 같은 거 집에서 이제 보시잖아요. 그런데 네, 요거 하나 갖다 놓으면 집에서 이제 누워서 네, 요런 거 이제 영상 뭐 보거나 네, 뭐 웹툰 보거나 하면서 네, 조금 가성비 좋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점, 네, 모든 패드가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졸아서 떨어지면 이제 바로 박살 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가성비 좋은 레노버 P11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가성비 베스트 아이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대세 오브 대세죠.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네,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극장판을 보고 아, 이 지름신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자마자 1월 초에 사실 질러서 저는 지금 네, 31권까지 다 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리지널 박스판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오리지널 박스판도 16만 원 정도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스판이 아닌 네, 일반판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극장에서 그 슬램덩크를 안 보신 분들도 네, 입문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소장용으로도 좋고 사실 1권부터 31권까지 보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또 저보다 조금 어린 상추들은 애니메이션 세대더라고요. TV 애니메이션으로 재밌게 보셨던 분들 만화책으로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아, 뒤편도 뭐 얼마나 예쁩니까? 네. 오리지널 박스판 네, 사기를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점점 네, 슬램덩크 그 극장판 인기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혹시나 구입하실 분들은 서둘러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램덩크 네, 완편 네, 요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베스트 6에서 플러스 원 네, 하나 또 특별한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최고 네, 가성비 좋은 아이템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주머니에서 나와도 됩니다. 네, 요 조약돌처럼 생긴 요 친구가 QCY-T20 블루투스 이어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에어팟이나 뭐 갤럭시 보즈 네, 보시고 사실 그런 액세서리 구매하는데도 돈 뭐 20-30씩 깨지잖아요. 네, 근데 단돈 24,600원 되겠습니다. QCY 자체가 뭐 가성비 회사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써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괜찮고 사실 뭐 사용 후기도 꽤나 좋더라고요. 네, 네, 뭐 구성품은 케이스와 뭐 이어보드, C타입 케이블 설명서까지 다 들어있고요. 완충 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페어링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페어링 했을 때 이게 T20인데 T20으로 표기가 안 되고 이제 에일리팟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음질 제가 들어봤는데 꽤나 괜찮습니다. 통화 성능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이제 요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통화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아무리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너무 에어팟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 무선 이어폰을 또 구입하기에는 조금 네 뭐 고가는 부담스럽고 저가는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QCY-T20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개묘년 설을 맞이해서 세뱃돈으로 살 수 있는 가성비 베스트 아이템들을 한번 제가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 중에 여러분들이 지름신이 온 제품은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요거 외에 진짜 가성비 좋은 뭐 피규어, 뭐 레고, 뭐 IT 제품들 있으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컨텐츠 하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